6탄 과외편에서 저희가 정리를 다 못한 게 고대 4대 문명권에 대해서 4대 문명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을 하시다가 정리가 다안 됐습니다. 그거를 마저 오늘 이 과외편 시간에서 말씀을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러니까 문화적 모순과 갈등 그런 양상에 대해서 춘추말 공자가 살았던 노나라 그리고 노노라는 그 텍스트 안에서 이 문화적 갈등 양상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오늘은 비교적 실례를 들어서 지난번에는 이제 사라는 어떤 종교적인 재례적인 측면에서 성문학적인 측면에서 그거를 한번 시도해봤고요. 오늘은 이제 종종 모순과 문화 모순을 정리하면서 그 이론적인 방법론까지도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중국의 문화를 해석하는 현대 그 중국 학자들이나 국내 학자들은요, 그 양자강의 남쪽과 황하강을 중심으로 이북의 그 북쪽 문화가 굉장히 차별적이고 상대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. 그렇지만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, 3000년 전 그때에는요, 황하를 중심으로 해서 동과 서, 그러니까 황하의 동쪽은 중하류 지역이 되겠고요. 하남성, 뭐 산동성 이 지역이 되고요. 그 다음에 그 서쪽은, 황하의 서쪽은 그 섬서성, 산서성, 스촨성 이쪽으로 해가지고 황하의 상류가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황하를 하나의 용으로 본다면, 물길을 용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네, 있으니까 그렇죠. 황하에 상주했고요. 그렇다면 그 당시의 문화적인 그 모순 양상은 동과 서였다. 동서 간의 그 문화적 모순이 있었고, 그 문명은 서에서 동으로 진행이 되기도 하고. 그 다음에 북동쪽에서 동쪽을 거쳐서 서쪽으로 전파되기도 하는 그래서 그 중원 지역에서 서로 충돌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볼수 있어요. 그리고 공자가 생존했던 노나라 이 지역은 그 은나라가 멸망을 하고 주나라가 서면서 주나라가 자기의 문화를 그 은나라 동이종 문화의 핵심 지역인 곡부하고 임치 제 나라의 수도죠. 거기에다가 강제 이식. 그러니까 문화적 그 식민, 그 정책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이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순이 있었고, 그런 것들은 논어에도 등장을 한다는 것이 저의 아, 그래요? 주장입니다. 그럼 우리가 논어를 감독을 쭉 해나가다 보면 그 부분을 충분히 발견하고 설명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나 보죠. 그렇죠. 그동안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바가 있고요. 오늘은 그거를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. 그 4대 문명이라면은 먼저 그걸 좀 대관을 해야겠는데, 크게 보면은. 그래서 논어에서 이 4대 문명에 관한 구절이 사실은 문화적으로 정의된 구절이 있습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위령공편 있죠. 위령공편에 보면 안연이 위정에 대해서 공자에게 질문을 하니까 공자가 이 4대 문명의 가장 그 뛰어난 문화적 업적 하나씩을 들면서 이걸 정리해 주는 게 있습니다.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라고 하니까 공자가 하나라의 역보, 아하. 음력, 농력을 쓰고 하나라에서는 천문이 발달해서 그 음력 농력이 완전한 거거든요. 그래서 이거 청나라까지 사용합니다. 그 다음에 은지로, 은나라에서는 큰 수레인데 굉장히 튼튼하고 실용적으로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 서로 교류하고 교통하는 데에는 은나라의 자동차 벤츠가 있었다는 거죠. 그 다음에 주나라에 오면은 좀더 생활 문화에 가까워져 가지고요. 그래서 주지면이라는 얘기를 합니다. 주나라의 그 면을 면류관을 써라. 제왕이 제왕이죠. 예, 제왕이 정치를 하는 뭐 재상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걸 그런 정책을 하나의 문화 이게 벌써 3대 문화가 되고요. 그 다음에 악즉 소무라고 얘기합니다.
음악은 우순, 순임금의 소음악. 공자가 제나라에 갔을 때 그 감동했고, 부지용민 예. 했던 그 소음악. 그 다음에 소의 춤. 이걸 무자를, 춤출 무자로 분명히 쓰고 써 있는데요. 예. 추자 같은 경우는 이거를 그 무력할 때 이 무자로 이걸 해석을 해버립니다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자는 춤출 무자예요. 물론 발음이 우, 그래서 같은 발음을 갖지만 여기에서 공자가 얘기하는 건 음악의 최고, 예술의 최고봉은 우임금의 동의문화에 있었다. 라는 겁니다. 이 4대 문명을 공자는 종합한 거죠. 집대성한 겁니다. 아, 잠깐만요. 여기서 네. 우순할 때, 네. 우순할 때 그 우가 정확히 뭔지 그 개념 정리를 독자들을 위해서 한번 해주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. 그, 당요 우순. 예.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. 이거 당나라 당자. 예. 그러니까 이 요임금은 그 당이라는 지역에 그 봉되었고, 순임금은 우라는 지역. 예. 호랑이 호자 밑에 그 오나라 호자를 쓴 우 지역에 봉했기 때문에, 나라. 우나라의 순임금 이렇게 이제 푸는 거죠. 근데 우리가 요순 요순하는데 그 요하고 순은 전혀 다르다는 그런 개념으로 봐야겠네요. 그 문화적으로는 차별이 있습니다.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요임금의 그 문화는 아직 그 계략적인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임금으로 얘기를 보통 하죠. 아. 네, 우를 따로 이제 동의문화라고 보는 거고요. 예.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대략적으로 빨리 정리를 한다면 공자가 그럼 문화를 집대성한 방법은 뭐가 있겠느냐. 그래서 저는 이걸 한 네 가지로 봅니다. 첫 번째는 공자의 문화 손익법. 이 문화 손익법은 뭐 소손이 가지야, 뭐 은인어 하래 소손이 가지야. 덜고 더한 게 있다라는 거죠. 네, 그래서 그 손익의 방법으로 문화를 재구성했죠. 덜어낸 게 있고 더한 게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공자는 온고지신의 방법을 썼습니다. 이것도 문화적인 책략에 관련돼 있습니다. 예, 옛 것을 연구해서 예. 이 온이라는 건 이렇게 그 복응이나 이렇게 가슴 속에다 그 항상 염두에 두고서 연구를 해가는 겁니다. 아, 온축하다 뭐 이런 식. 그렇죠. 예, 예. 예. 농축해서 거기서 이제 뽑아내는 건데요. 그 다음에 현장 답사의 방법을 썼습니다. 아, 현장 답사요? 예. 공자는 문화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했는데요. 그 하나라의 후예인 기나라 지역이 예. 제나라 밑에 있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제나라에 가서 소음악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갔던 지역이 기나라입니다. 그 다음에 그 공자 가어의 유행편이나 얘기의 유행편에 보면요. 공자가 송나라에 가서 그 송나라에 그 관을 쓰고 그랬던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. 그래서 송나라도 직접 가서 답사를 했고요. 제나라 같지, 기나라 같지. 그 다음에 그 주례의 핵심 지역이었던 주나라. 낙양도 가지 않습니까? 이런 것처럼 공자는 현장 답사, 문화를 답사하고 또 거기에 공자의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나라의 노담, 노자. 그죠? 예. 그 다음에 주나라의 이제 음악을 가르쳐 줬던 사람이 있죠. 예. 그 다음에 노나라의 사관, 예. 검은고를 배웠고요. 예. 그 다음에 공자가 담자. 담자. 예. 예. 소시의 예. 그 후에 담자. 그 다음에 그 전적 안에서는 정나라 자산. 제나라 관중도 그 공자는 정해진 스승이 없었지만 이렇게 전적과 헌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직접 묻고 그 다음에 그 기물을 가지고 다 예제, 문화를 갖다가 현장 답사에서 연구하는 이런 그 방법들이 있었고요. 그 다음에 공자에게 중요한 방법이 뭐였냐면 고기 양단법입니다. 아하. 양쪽 끝을 네. 두드리는 방법입니다. 아하. 여기에서 택기 선자의 종지, 기 불선자의 계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. 아하. 그러네. 이거의 양쪽 극단이 그래서
공호이단 사야이라는 이 구절도요. 이단이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무슨 뭐 이단 사설이니 뭐 이런 그런 이단이 아니라요. 네. 다른 양쪽의 끝을 얘기하는 겁니다. 아... 양쪽의 끝의 장단점을 살펴서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버리고 이런 겁니다. 공자의 문화적 책략은 여기에 있었어요. 여기에서 그러면 장단점을 비교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? 그 가운데를 취하는 겁니다. 여기에서 중용이라는 개념도 나오고 그래서 공자의 문화 연구에서 이런 중용이라는 개념도 도출됐고 여기에는 네 가지 방법을 썼다라는 것이 지금 제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. 아, 아주 명료히 정리됩니다. 이번 과외편은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얘기됐던 4대 문명, 갈등, 또 공자가 추구하고자 했던 것,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시간으로 인해서 하나로 이렇게 깨지는 결론을 얻어낸 것 같습니다. 네. 아, 오늘 7탄의 과외편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.